자, 오늘의 요리는 간 바스 한 바스. 야, 그 집이에요? 어. 아, 여기 쪽에 빨리 먹자. 네. 먹어. 자, 기다려. 먹어. 아, 진짜. 아, 저 뭐 할 자, 오늘의 요리는 감바스 되겠습니다. 감바스. 자, 감바스 안 봤어. 감바스. 감바스 알 아히오. 마늘. 자, 마늘은 이게 마늘 요리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다섯 마리 요리해서 다섯 마리. 마늘 다섯 마리. 자, 소금, 후추. 그리고 마늘빵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올리브유. 아, 재료 소개. 자, 올리브유. 그리고 매운 고추가 있어야 돼. 매운 고추. 자,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되겠습니다. 매운 고추. 마늘 썰으셨죠? 마늘을 달궈지지 않은 팬에다가 합니다. 매운 고추를, 이거는 뭐 부시는 사람도 있는데 너 부시면 잘못하면 너무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운 고추를 넣어줍니다.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넉넉하게. 아, 진짜 반병 넣네. 진짜네. 반병 아니죠. 반병 아닙니다. 자, 이게 뭐 반병이야. 자, 3분의 1병. 아, 3분의 1병. 네. 오늘 왜냐면 이게 넉넉하게 빵도 찍어 먹고 그러는 요리이기 때문에 빵도 찍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이 스파게티를 또 넣어서 거기다가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소금 살짝. 소금 뿌렸으면 항상 후추. 네, 후추. 새우한테 소금 후추로 간을 이렇게 좀 조물조물 조물조물. 익어가고 있고 면도 익어가고 있고. 아우, 마늘들이 아주 그냥 저 고추랑 예쁘게 잘잘 끓고 있죠? 요렇게 됐을 때 새우를 사용합니다. 파슬리를 조금 뜯어서, 이건 막판에만 살짝 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깊게 박혀있지 네. 않았나 봐. 죄송합니다. 사망. 그래. 파슬리가 패터지. 응. 이게 팬이 화력이 장난 아니네. 와, 색깔 보세요. 색깔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스페인인가? 응? 스페인인가 독일인가 한국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한 가지가 살짝 빠졌네요. 뭔데요? 양파? 좀 늦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성. 정성이 빠질 뻔했습니다. 모든 요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어이! 어이! 정성! 아! 예! 됐어!
불 살짝 맞춰서 뜨겁지 않게 마시면 다시 스파게티를 넣고 할 거니까